찾아낸 숙소라고. 아빠도 여기 통으로 쓰는 독채네. 여긴가? 좋다야. 와. 럭셔리. 야, 진짜 넓어. 우와, 우와 이거. 네. 여긴 내 방이다. 좋네. 어, 이 친구 있어? 숨막꼭질해도 되겠는데 여기? 여긴 내 방이니까 너가 이거 빨리 입고 있어. 뭐야 이게? 왜 내 방이야 여기. 지금 누워있어. 기대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방을 주셨지? 아 저는 누가 이거? 여기 무슨 소리야? 디패스! 디패스! 온몸으로 막 디패스! 아 여기가 내 방이네. 이거 누가 집에 놨어 이거. 내 침대 편하다. 왜 이렇게 나한테 큰 방을 줬대? 아, 잠깐 기대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방을 주셨지? 아니 우리가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된 거? 진짜 어디서 잘 썼을까? 그냥 뭐 트윈룸 아... 그런 데서 다 쓸 수도 있지. 아 거기서 그냥 좁은 방에서 네 명에서 다 하시는 거지. 아유 그거는 다행이지. 아 그치 그거면 다행이지. 나 옛날에 신문지에서 잤는데. 어 어디에요? 밖에 한번 보시겠어요? 아 텐트? 뭐야 세팅이 뭐가 돼? 이거 한번 걷어줘 봐. 텐트 있어? 나 텐트 좋아해. 오 진짜 텐트야. 야 진짜 텐트네. 야 진짜 텐트네. 저게 4인용이라고요? 그냥 네 사람 따닥따닥 붙어서 자면은 잘 수 있는. 야 오늘 한 놈은 저기서 자겠구만. 그러네 딱 방 세 개네 또. 어 방이 또 세 개야 하필. 어 한 놈은 또 저기서 재우겠어 내가 오늘. 아 어, 오늘 민호 오늘 저기서 자려고 미리 한번 가보는 것 좀 봐. 집 방이라고. 어떻게 4인이야? 오 얼음장! 얼음장이래. 윤호야! 심지어 아? 여름 텐트야. 어때? 차가워? 4인은 무슨 저거 혼자서 다리 뻗고도 못 자. 와 진짜 이불 이렇게 했거든? 똑똑 소리가 얼어가지고